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사람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는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강구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를 최소한 몇 년을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하면 설교를 한두 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가장 이 사람이 괄목할 만한 이 사람이 특이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은 바로 열왕상 18장에 나타나는 갈멜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하나님 닫으셨을 때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를 450대 싸워서 450대 1로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느냐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셨고 하늘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던 바로 장 본인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의 가장 전성기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스톱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시키게 됩니다. 바톤을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실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에 걸려버립니다. 어떤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순간인데 엘리야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열왕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대전투가 있었고 난 후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불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바로 한 장 차인 19장에 접어들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바로 열왕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에게는 이방 여인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 가져왔던 것이 자신이 섬기던 잡신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잡신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저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볼 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열왕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 죽인다 이렇게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용감 무쌍했던 엘리야는 순식간에 급장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여자가 전해준 그것도 본인이 전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소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열왕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그런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충분히 나는 하나님 사역을 했으니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많은 수고를 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가져왔던 것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또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그런 떡과 물을 먹여주는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숨어서 그는 대단히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굴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감히 사람 때문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 죽일려 해서 내가 무서워서 여기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이 엘리야를 서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엉뚱한 이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를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내일 하기 싫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하고 내가 천사까지 보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달래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내라고 했는데도 너는 결국 사람 말에 무서워서 네가 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대신 너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제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전혀 이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 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도 필요하실 것이고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최소한 방법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엘리사 그런 누구였습니까? 열왕상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열두 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땅을 갈아엎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는 영문도 모르고 밭을 가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열두 결이 소란 말은 한 결이는 두 마리 소를 말합니다. 24마리 소를 몰고 이 엘리사는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그를 데려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실까? 이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들, 전문가 이런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이 가운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 곳곳에 하나님이 서실 지도자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면 열왕기하 2장 7절을 보게 되면 요단에 갔더니 50명의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명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훈련되었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같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왜 그럴까요? 대신에 농사꾼 엘리사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신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일을 위해서 쓰실 만한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하필이면 가정주부인, 나는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주부 일을 하는 한 사람을, 한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인 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엘리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명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셨다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난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본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오만, 불손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서시겠다면 능력은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한 해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엘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인 지명,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에게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상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잠시 전까지도 이 사람이 12개리, 다시 말해서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던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잠시 전에 밭갈던 소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연장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던 그 소들 가운데에서 소를 두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람은 소의 기구들, 도구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선택받는 사람은 대단한 엘리사처럼 결단성이 강해야 합니다. 한번 부르심 받았으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 이제 이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날에 대해서 내가 농사 짓던 일은 더 이상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는 그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는 첫째가 하나님 무엇을 강하게 보셨느냐면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은 한 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결단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 사람은 주변에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소를 잡아 대접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사람은 나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내가 과거의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과거의 내 앞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정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일로 떠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7년 신년 새해가 들었는데
작심 삼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이 양탄자 깔아놓았습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면 모래밭이 나옵니다. 열사의 사막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사막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언덕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도 만납니다. 때로는 건너지 못할 강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가시밭길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밤이 오면 낮이 또 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한번 결심하고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다릅니다. 엘리야는 기도는 많이 하고 크게 서신 사람입니다. 분명 위대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중단시킨 것은 사람 말에 쉽게 흔들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단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사람은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던 그 소들을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엘리사를 귀하게 보신 것은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결단하면 이 사람은 되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요단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뒤쫓아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 쫓아가는 엘리야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는데 당신 쫓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보고 엘리야는 예수님 모습으로 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주변에 많은 방위꾼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위 선지자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직분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가까이 가까이 따라가는데 못 따라갔기에 태클을 놓습니다.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버립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분한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십일조 드리려면 주변에 있는 분이 십일조 못 드리게 합니다. 자신이 안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까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를 따라갈 때 어떠한 부정적인 소리도 이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귀를 열고 들으면 별별 부정한 소리 다 들립니다.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소리, 성도가 목사를 죽이는 소리, 전부 이 땅에는 분명 우리는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가정에서도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소리 자체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에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3절에는 베델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계속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기웃습니다. 당신 따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지칭하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요? 잠시 전에 엘리야를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 엘리야가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 등을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저 사람 가까이 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성경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에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제자들이 또 비웃습니다.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 선생 데려가시는데 당신 그 따라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수많은 방해꾼들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따라간 저 엘리야를 따라가야 내가 갑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난 저분을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회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그런 분들은 마치 오늘 엘리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그런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갖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엘리야, 복음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나는 저분만 따라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7절에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왔더니 50명 선지자 제자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사람들 구경꾼들입니다. 이 사람들 소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는 엘리사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대단히 놓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구경꾼들. 하나는 이 사람들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그리고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고 난 후에 오늘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0명 선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50명이 엘리야 시신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소위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부정적인 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실컷 이용해먹고 하늘을 돌려버리다가 어디다 집어던졌을 겁니다. 갖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네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 자신이 똑똑해도 나는 너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준비되지 않은 농사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이 준비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신앙의 절대적인 결단력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매사가 긍정적인 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오늘 바로 엘리사에게는 이런 놀라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만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땐 대단 독특한 엘리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었고 엘리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냐면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훗날 사역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이 사람 시신은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신은 살이 부패가 되고 난 후에 남은 것은 뼈밖에 없습니다. 앙상한 뼈 조각만 남았던 그의 무덤에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엘리사 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딪힐 때 살아나 버렸습니다. 죽었어도 뼈에도 능력 나타났던 사람. 이런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라 뼈에게 죽은 시신이 부딪히기만 해도 살아나는, 전 성경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그런 엘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린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박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준비된 것 아무도 없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부정적인 손인 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복음적으로 엘리사가 따라가는 엘리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이런 방듯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